약 1입니다. 고전 타워 디펜스 중 하나인 보우 타워 디펜스를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예전에 재밌게 했었던 고전 타워 디펜스인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챙겨와봤습니다. 보우 타워 추억이다. 자 그럼 보우 타워 디펜스 출발! 자, 보우 타워 디펜스 오랜만에 생각나서 가져왔는데 일단 초반엔 어스 빌더를 뽑아서 어스 빌더를 초반에 막아줄게요. 어스 하처는 독 데미지가 있고 지상만 초반엔 공격 가능합니다. 이 독 데미지 있는 것 때문에 슬로우 걸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빌더가 되게 다양한데 뭐 아이스 당연히 뭐 슬로우겠죠. 어스는 독 데미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 빌더는 스플래시 있고요. 카오스 워터는 카오스 에어였어요. 우회하냐고? 네 일단은 초반에 아이스도 괜찮나? 일단 어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보네. 일단 요거 들어가고요. 어스를 초반에 많이 넣습니다. 이게 라이프 15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잘 막아야 돼요. 이게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히 해야 되고 어스로 다 팔고 어스로 보고 여기다 다시 어스로 넣어 형. 그러면은 약하면은 다 팔고 어스로 바꿔야지. 어스 형 아이스 비드 말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나는 아이스빌드는 슬로우니까 섞어주면 괜찮겠죠? 섞어주겠습니다. 1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 하나 들어가고. 좋아요. 아이스 별로냐고? 초반엔 어스가 좋고 그 다음에 다음에 갈 거가 이제 파이어를 갈 건데 파이어가 스플 데미지가 있죠. 스플래시 써있었기 때문에 파이어 좀 넣어주겠습니다. 슬로우 걸리고 나서 뭉쳤을 때 스플래시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에어 치면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이거? 안 나오네.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팁에 있었나? 아닌데. 일단은 기억이 안 나네요. 보스전입니다. 보스전. 보스전은 일단은 타워를 그냥 많이 넣어. 타워를 그냥 많이 넣어서 일단은 막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막 어려워요. 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기 힘듭니다. 원래 독도 걸고 슬로우도 걸고 해서 일단 막아줄게요. 뒤 앞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타워 100% 환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타워 지어주고 해서 막아야 돼. 타워 지어주고 뒤로 와가지고 일로 와서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스도 넣고 좋아 일로 와. 파이어 이 정도면은 대충 막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본진 업그레이드 있거든요. 메인 빌딩 해주면 이제 다음 테크가 가능해요. 다음 테크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타워를 그래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죠. 이거 팔아서 어스를 일로 오고 일단 이거 뒤로 빠졌는데 다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너무 빠지면 안 좋아요. 다시 넣고 일로 와서 얘네 팔고 아이스 하나 들어가고 이거 팔고 일단 이거 마무리. 좋았어. 다시 파이어차 하나 들어가고요. 됐어. 잘 막았다. 위험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 291. 다음에 이제 메인 빌딩 올라가면은 좀 비싼 타워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타워들이 진짜 세거든요. 세 번째 3티어 타워 많이 센 편이야. 그래서 3티어 타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메인 빌딩 팔고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팔면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바로. 아 500원짜리 너무 비싸네. 공중 이번에 아이스 아처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은 100원짜리 일단 넣어주고 요렇게 해서 일단 가보자. 잡아줄게요. 참고로 어스는 공중공격 못하죠. 바로 팝시다. 일단은 여기다 타워놓고 저거 좀 위험한데? 저기 188에다가 아이스 파이어 아처 하나 넣어. 괜찮나? 일단 스피드 딜이라 그래도 잡은 거 같죠?
이번 공중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것만 넘으면 이제 할만해. 근데 이 인계적만 넘으면 할만하거든요. 일단은 파이어 하처 앞에다 하나 넣자. 파이어 하처 아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고 어스 공중 안 때린다고 아까 말했는데 못 들었나 보구나. 여기에다가 어스 하나 들어갑시다. 팔고 다음에 아이스를 하나 더 들어가고 아이스를 하나 더 들어가고요. 팔고 좋았어. 일단 막았어. 어 좋았어. 일단 이게 파이어 아처가 지금 스피드가 워낙 좋죠. 지금 보면은 데미지도 230이라서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잘 막아줬어요. 다음 이제 다음 것도 건빌딩 라이트닝 빌드도 있거든요. 일단 빌더는 다 뽑아줄게요. 빌더는 다 뽑아놓고 이거 다음 거 올리면 600이거든? 이제 또 다음 게 가능해요 업그레이드. 그쵸 메인 빌딩 올리면. 근데 지금 일단 메인 빌딩 올리기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아까 워터도 있었지. 워터 하나 꺼내놓고 워터를 하나 넣어줄게요. 워터 아처 같은 경우는 스턴이 있습니다. 배시 이게 스턴이거든요. 지금 참고로 범위예요. 이게 스턴이 범위라서 보스 잡을 때도 되게 좋고. 물론 이 스턴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음 면역이 있어가지고 이 배시도 안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준비해주고요. 보우 타워 디펜스라는 유즈맵입니다. 보스전 트롤 버서커 보스 선 잘 걸어주면서 가보죠. 저거는 같이 점사만 잘하면 이제 잘 잡겠지? 애들? 좋았어. 이번에 여기 잡아주고 다음에 이거 파이어 아처 500원짜리 하나 더 지으면은 여기 여기다 넣으면은 두 마리 됐죠. 파이어 아처 이게 되게 좋아. 그리고 다른 분들 흘린 거를 저도 제가 또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흘리면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몬스터 더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조금 약한 애들 흘리는 거는 사실 본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엄청 센 거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흘리는 거야. 양날의 양날의 벽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형들이 좀 약한 걸 약해 흘려주면은 웬떡이지? 하지만 센 거 흘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좋아요 현재까지. 네. 근데 이게 개인이긴 개인이에요. 솔로 타워인데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살짝 섞여 있더라고요. 건맨을 하나 할게요. 건맨 같은 게 사거리가 좀 길고 공속도 빠르거든요. 건맨은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하나 정도 넣어주는. 굉장히 사거리 길어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사정거리 1500입니다 공속도 빠르죠. 크리티컬이고요. 하나만 넣으면 돼요. 하나만. 만약에 흘렸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딸피들 정리하는 용도라고 보면 되고. 맞아요. 팀전 아닌 팀전 느낌. 건맨 하나 이제 들어갈 거고요. 업그레이드 건맨 공속이 굉장히 빠르고 사거리 길다 그랬죠.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들어가고 200지역 범위 공격까지 있어요. 그래서 범위 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입구 벌써 공격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죠. 일단은 어스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제 슬로우도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를 한번 올려야겠다. 공중도 이제 어스 슬로우 들어갑니다. 범위로 들어가지. 카오스 딜도 있죠. 카오스 딜 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요렇게 일단 해주고 얘네들 스턴 걸려야 되는데 스턴 걸려야 되는데 오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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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일단 잘 막았습니다. 위험했어요 살짝. 오케이 잘 막았고 다음에 업그레이드 파이어 아처 업그레이드 하자. 파이어 아처 업그레이드 파이어 아처 나왔다. 할만하다 이제. 파이어 아처 다 나왔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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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은 이 친구가 사거리도 긴 편이고 꽤 그리고 공속도 괜찮고 스피드에도 있기 때문에 거의 만능에 가까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든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아차 하나 더 올리고 얘가 이제 독이 범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슬로우 좀 이쁘게 걸리죠. 그냥 좀 준비해줍니다. 다음 게 이제 메인 빌딩 850원짜리인데 어쨌든 테크가 좀 빠를수록 좋은 맵이라서 테크를 또 올려줄 거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남은 사람 3명입니다. 라이프를 지금 봤을 때는 보라님이랑 분홍님 이렇게 확인. 일단은 파이어 하나 더 올릴게요.
업그레이드 시켜준 애들은 끝까지 가져갈 애들이에요. 그쵸? 왜냐면 팔면 손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환불해주진 않거든요. 자리를 잘 잡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좋아 좋아 좋아. 딜 봐봐, 미쳤어. 업그레이드 바로 올린다. 메인 빌딩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파이어 아처 업그레이드 5단계 파이어서 나옵니다. 사정거리가 1450, 데미지 1000이에요 지금. 이러면 건베이더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아이스 타워 어스도 업그레이드 해버리잖아. 어스 아처 5레벨. 아이스도 업그레이드 해버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좀 파이어서 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딜이 좋은 모습이고요. 다음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또 넣어줘. 업그레이드 두 개. 그러면 지금 분홍님만 남았다. 확인. 이게 지금부터는 딜이 아마 좋아서 잘 잡을 거예요. 근데 후반에 한 40라운드 가까이 가서였나? 그때부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캐릭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나이스 위치를 좀 수정해 줄 거거든. 아이스 아처 위치를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기다가도 어스도 여기다가 하나 넣고 해가지고 잘 자리 잡아주자. 업그레이드, 여기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거 날라오겠구만. 근데 뭐 얘네들 약하니까 뭐 잘 잡겠지. 그럼 여기 뒤에도 이제 슬로우랑 이런 거는 얼추 대충 끝났어. 그 워터가, 제가 워터가 되게 좋은 줄 알아가지고 워터를 되게 많이 지었는데, 아까 전에는 워터를 좀 덜 넣어야 되겠는데? 왜냐면 워터가 범위스턴이어가지고 워터로 막는 줄 알았는데 이게 스턴이 안 걸렸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워터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그냥 물량으로만 일단 가져가다가 나중에 버리는 느낌? 그렇게 갈게요. 업그레이드를 하지 맙시다. 100% 환불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슬로우 같은 게 아예 안 걸리다 보니까 맵이 딜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파이어 아처 많이 넣을게요. 딜을 끌어올려서 막읍시다. 920. 파이어가 이제 광역딜이 좋고, 그리고 솔직히 비싼 만큼 데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파이어가 믿을만 해요. 와, 여기 보면은 완전 슬로우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씩 다 넣으셨네. 이런 빌드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가성비로 독 같은 걸 걸잖아. 지상이나 공중이나. 그러니까 작은 애들을 넣어주는 거지. 그냥 가성비로 한두 마리 슬로우 걸라고. 괜찮은 것 같죠. 저도 살짝 넣어줍시다. 많이 넣진 않을게요. 돈이 아까워요. 그 다음에 워터고 파이어를 여기 칸에 잘못 들어갔는데? 에이고 어쩔 수 없지? 천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넣고 아마 여기에서 거의 다 녹인다고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버티기가 힘들어.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슬로우랑 그거 준비해주고 아이스 그 다음에 어스도 여기 하나 놓고. 현재까지는 딜이 좋아서 잘 맞고 있어요. 어스 하나 넣고요. 타워 업그레이드. 파이어 저 지금 4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라이트닝이 퍼지거든? 이 라이트닝 퍼지가 혹시 답인가? 이자는 없습니다 이 맵은. 네.
라이트닝 퍼지가 혹시 답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 하나 넣어보죠. 라이트닝 퍼지가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라이트닝 퍼지 어빌리티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안 쓰여 있어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퍼지라는 거는 마법 면역에도 사실 통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퍼지를 일단은 넣어보자. 870 라이트닝 아처. 공속은 되게 빨라. 2.0이야 그쵸? 사거리가 좀 짧아서 그렇지. 그래, 여태까지는 40라운드 전까지는 솔직히 쉬는 단계야. 40라운드 이후부터 갑자기 어려지니까 뭐지. 파이어아처 그레널로. 거의 이제 접근도 못하죠 지금. 딜이 좋아가지고. 화력은 진짜 미쳤는데? 파이어아처 건맨 워터에다가 다음에 여기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 보면은 버미스턴 걸리잖아요 확실히. 짱이긴 짱이란 말이야 버미스턴 걸리는 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버미스턴이 계속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된다. 네, 고전 맵입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좋아. 얘 건맨인데 솔직히 20% 두배 데미지인데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 거의 왔어. 한 그게 40라운드였나? 그때 아마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긴장이 됩니다. 35라운드 보스부터 안 걸렸나? 일단 안 걸린 애들이 가끔씩 나와요. 계속 나오진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 좋았고 보자. 아, 얘는 아니지. 35라운드 돌. 너는 뭐 딱 봐도 약하지. 귀요미지. 그래, 일단은 지금 뒤에 이쪽에 있는 애들 아이스랑 그치? 어스 좀 올려주고. 저 광역딜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게임은 광역딜이지. 여기서 파이어아처가 여기다가 하나 넣고. 아직까지는 스턴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스턴을 활용해 줄게요. 와우, 야우, 무서워요? 오우,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 이거 좀 더 넣어야겠다. 이거. 야, 솔직히 물량이 장사지. 지금 30% 확률로 3초 기절이거든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워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물량을 많이 넣으면은 절대 못 뚫을 거야, 이 라인을. 완전히 여기 뭉쳐놓게 해가지고 딜로 찍어 누려버리자고. 어차피 여기가 지금 딱 딜 많이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파이어아처도 딱 사거리 여기 닫았잖아요. 요렇게 한번 가보고. 일단 CG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하피 24,000 체력이야? 슬로우 걸리잖아 얘는. 얘는 아니야. 하나 더. 아까 전에 긴장된다. 그 친구가 아까 전에 많이 흘렸어가지고.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파이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딜 괜찮을 것 같은데. 딜이 안 괜찮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엔.
수턴 걸리는 애야. 수턴 걸리는 애면은 상관없어. 걔가 아니었어. 50라운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어려집니다. 이거 솔직히 초반이랑 후반이 제일 어려워요. 골든맨. 아 얘인가? 얘다. 이거거든 이거거든. 어? 지금 보면은 어떤 얘가 슬로우 걸리거든? 슬로우 걸리는 이유가 뭘까 쟤는? 일단 화력으로 녹여야 되거든요? 이거? 아 그렇지 그렇지 화력으로 녹이는 게 맞았네. 그렇지 그렇지. 아까 전에 이거 못 잡았었는데 화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스턴이랑 이런 거 안 걸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네요. 역시 파이어 아처가 답이었던 것 같아. 3만 체력에다가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지금 거의 그치 한 무대에 파이어 아처가 있습니다. 한 무대에 파이어 아처.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체력 4만. 창고를 한 번 더 나와요, 마법 미니언.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아까도 그런 식으로 죽었는데, 제가 막아요. 그래, 막아. 근데, 다른 집에서 흘러. 그게 나한테 갑자기 와. 그랬더니, 나는 못 막아. 그거부터는. 요런 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조심해야 돼요. 후반에 많이 어려지기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화력이죠. 라이트닝이 퍼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퍼지로 그게 괜찮아? 파이어처 4단계가 하나 있다고? 어디? 아 아까 전에 그 업그레이드 한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버닝 드래곤 웰프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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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야 얘 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슬로우가 근데 걸린 애가 보이거든? 한 마리가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걸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 데미지 오케이 데미지 부족했으면 죽었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잘 먹었다.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 오케이 딜을 많이 해놓은 게 지금 천만 다행이야. 여기도 잘 잡겠네 다행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나 들어가 있게 이쪽에 있는 애들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아마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빡빡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워터 물량으로 아마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워터 물량으로 깔아놔 볼게요. 스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퍼지 걸린 애가 슬로우가 걸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 걸리게 하는 게 퍼지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라이트닝을 좀 몇 개 더 지워보고 구도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팔이 짧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해. 임페라날 나왔네. 문제 임페라날. 근데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안 잡힌다고? 이거 컨트롤 좀 해줘야 됩니다. 임페라날 많이 뭉치는 곳에 컨트롤 해주고 그렇지 2500. 다음 뒤에다가 파이어 아처 하나 더 화력을 위해서 이렇게 잘 잡았어요. 얘는 슬로우 걸리는 애들이네. 스턴 확실히 안 걸리는데 애들이? 스턴 걸리는 애들 본 적이 없다? 이제부터는 워터가 의미가 아예 없나 보다. 스턴이 아예 안 걸리나 봐요. 아닌데? 엄청 후반에 스턴 하나 걸리는 거 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업그레이드 해봐. 둠십 둠십 20만 체력 미쳤네. 아 오케이
중심 얘 체력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무한 스톤으로 잡아야 돼. 워터. 오케이. 그렇지. 아니 뭐야 부활도 했나? 플라잉 중심? 여기까지는 여기 또 처음이라 잠깐만요. 플라잉 둠씨 워터가 그럼 뒤에다가 워터를 좀 넣고 워터를 깔아서 가고 스턴으로 막자. 요거는 아까 그 앞집이 흘린 것 같은데 좀 쳐주면 되고. 그렇지. 요거 살짝 업그레이드 뒤에 있는 거 한번 쳐줘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그렇지. 좋아. 막았다. 돈 엄청 남네 마지막에. 좋아요. 이거 다 잡으면 끝이 날 겁니다. 야 돈이 무슨 씨 2만 원이 넘게 남아. 됐다. 업그레이드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되면 끝인가? 좋아, 요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보호타워 디펜스 즐겨봤네요? 좋아요, 승리!